가게에서 몰래 돈을 훔친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잡고 보니 남자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 여현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치마를 입은 한 사람이 정육점으로 다가옵니다. 가판대 위 비닐을 들추고 안으로 들어오더니 물건을 뒤적입니다. 가게 한 구석에 있던 모금함을 바닥에 내리쳐 발로 밟고 돈을 챙겨 사라집니다. 다음 날 또다시 나타난 이 사람, 이번엔 가판대를 넘어 들어옵니다. 쿠폰이 들어있는 박스 등을 헤집고 물건을 챙겼습니다. 셋째 날엔 다른 치마를 입고 등장하더니 커피 믹스를 한 움큼 챙깁니다. 비닐까지 뜯어 물건을 담으려던 순간 잠복하던 가게 주인과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신분을 확인해 보니 여성이 아니라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사흘간 훔친 건 모금함에 들었던 돈 10여만 원, 현금처럼 정육점에서 쓰는 쿠폰 수십 장 등이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한두 번올줄 알고 알았는데 철담문이 열리는 순간 여기 안에 몇천만 원씩 있으니까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인 남성은 생활고 때문에 물건을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도 행각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용품을 훔쳐 달아난 남성은 2년 전에도 이곳 인근 가게에서 과일을 훔쳤습니다. 그때도 여장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여성분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옷도 하얀 코트를 입고 마스크를 했어요. 경찰은 절도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SBS 여영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